여러분 계시에는요 우리가 계시의 종교지 않습니까? 기독교가 계시에는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가 있습니다. 특별 계시라는 것은 성경 계시, 말씀 계시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말씀으로 드러나는 그래서 깨닫도록 하는 특별 계시죠. 반면으로 일반 계시는 자연 어떤 원리를 통해 가지고 해와 달과 어떤 계절의 변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을 유추해서 알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계시입니다. 성경에 보면 일반 계시에 대해서 이렇게 선언을 해요.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범죄한 인류를 하나님께서 한 차례 쓸어버리신 적이 있었거든요. 노아의 홍수 아시죠? 그때 쓸어버리셨습니다. 다시 방주에서 나온 이 노아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선언해요. 땅이 있을 동안에, 다시 말해서 역사가 계속되어지는 동안에 쉬지 않고 반복되어지는 것이 있는데 추위와 더위가 반복된다. 여러분 이거 동의하시죠? 오늘 뭐 벌써 에어컨을 트는 계절이 되어져서 냉방석에 대한 안내가 되어 있었는데 여러분 그 냉방석 위치가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과 좀 달라요. 좀 앞자리 위에도 앞자리가 강냉방석이라고 그렇게 하는데 어쨌든 간에 추위와 더위, 여름과 겨울 그리고 낮과 밤이 쉬지 않고 반복된다. 이게 일반 계시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근데 이게 쉬지 않고 반복되어지는 것 중에 제일 먼저 언급된 게 뭐냐? 심음과 거둠인 거죠. 여러분 창세기의 심음과 거둠이 이 땅에서 반복될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제가 작년 요맘때였던 것 같아요. 심음과 거둠의 법칙이라고 말씀을 작년 이맘때 말씀을 전했는데 오늘 다시 한번 보도록 하십시오. 오늘 읽은 말씀 자 6절 스스로 속이지 말라. 같이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어떻게 한다고요? 거둔다라고 말합니다. 땅이 있는 동안에는 그러니까 계속되어지는 역사의 반복적인 사이클 속에서 망고불변의 어떤 진리 일반 계시로서 심음과 거둠의 법칙이 계속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따라 하십시다. 심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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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둔다, 거둔다. 여러분 심지 않았는데도 거둘 것을 기대하면 그건 도둑놈 심보죠, 그죠? 농사를 좀 아시는 분들, 어르신들 한번 대답해 보세요. 봄에 심지 않았는데 가을에 거둘 수가 있습니까? 아, 거두기는 거두네. 잡초를 거두네, 잡초를. 기대할 수가 없죠. 하다못해 올봄에 텃밭에 상추 씨라도 심고 아니면 모종이라도 갖다 심어야 지금쯤 돼서 이제 상추 쌈도 먹고 삼겹살도 구워서 쌈 싸먹고 그렇게 하잖아요. 심어야 거두는 건 당연한 거예요. 오늘 본문 8절도 보세요. 마치 저처럼 이 마이크를 갖다 대고 막 메가폰으로 외치듯이 확성기를 대고 소리 지르듯이 얘기합니다.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할렐루야. 심는 자가 거두는 원리가 딱 나오잖아요. 이뿐만 아니에요. 구절 볼까요? 구절 여러분 똘똘 합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아멘. 때가 이르면 거둔다라고 말하는데 어떤 자? 심는 자. 포기하지 않고 심으면 거둔다. 근데 이게 신약에만 나오는 게 아니고요. 구약에도 심는다라는 말에 조금 다른 표현입니다만은 뿌린다라고 유명한 시편 126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라. 뿌리는 자는 거두게 되어지는 거예요. 심는 자는 거두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아멘. 그러니까 이제 분명해졌어요. 반드시 심어야 거두는 거예요. 이건 진리예요. 자 그러면 2021년 상반기 지금 6월 중순이니까 뭘 심으셨나요 여러분? 걱정과 근심을 계속 심었다면 그 열매를 따게 될 거예요. 별로 심은 것이 없다면 아니면 심은 것이 변변찮은 것이라면 아마 2021년도 남은 하반기에 여러분은 빈손으로 서로 부끄러워할지도 모르는 거예요. 심지 않았으니까 거둘 게 없죠. 그런 한 해, 빈손의 한 해,
별로 심은 것이 없어서 거둘 게 없는 그런 한 해, 이런 한 해가 계속 쌓이면 뭐가 될까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도 성실하게 심을 줄 아는 하나님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또 뭐 당연히 심어야 거둔다는 건 다 알지 않습니까? 단순한 진리 아니에요? 그건 다 알죠. 근데 중요한 건 다 아는데 왜 안 심죠? 심어야 거둔다는 건 다 아는데 왜 안 심죠? 은연중에 우리 속에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요. 어떤 생각이 있냐면 까짓 거 그거 아유 그 작은 거 심어봐야 뭐 펴도 안 나고 아무 짝에도 쓸데없고 심을 것 같으면 좀 큰 거 뽀대나는 거 좀 거창한 거 대박을 노리는 심리가 있기 때문에 안 심어요. 그런데 생각해보세요. 정말 작으면 소용이 없나요? 여러분 우리가 심는 씨들은 다 잔잔한 그냥 후불면 날아가는 먼지 같은 게 다 씨앗들입니다. 그렇죠? 온 인류가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유가 큰 것 때문입니까? 아니죠. 눈에도 보이지 않는 이 작은 바이러스 때문에 눈에도 안 보이잖아요. 비말 어디 보입니까? 그죠? 얼마 전에 월간조선의 이 석자 교수죠. 이화여대 석자 교수 이어령 교수가 인터뷰하는 기사가 실렸어요. 이어령 박사는 지성과 영성의 만남이라 해가지고 세상을 통찰하는 이 시대의 뭐랄까요? 스승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분 아닙니까? 이어령 박사?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월간조선의 인터뷰 기사가 실렸는데 뭐라고 말했냐면 우리가 발을 딛고 사는 인류의 문화와 문명이 원폭에도 무너지지 않았던 문화와 문명이 조그마한 바이러스에 지금 무너지고 있다. 원폭에도 안 무너졌는데 조그마한 바이러스에 허망하게 무너지고 있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무너짐만 있다고 말하느냐? 아니에요. 이어령 박사는요 17세기에 그 런던의 유럽의 흑사병이 막 런던을 막 쓸어갈 때 그때 최초로 흑사병 때문에 생긴 개념이 있대요. 공공위생. 위생의 개념이 그때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런던의 시민이 뭐래요? 한 뭐 3분의 1이 죽었습니까? 3분의 2가 죽었습니까? 막 사람들이 죽어나갔잖아요. 완전 끔찍한 일을 겪고 난 이후에 변화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집을 지을 때 그 이후로는 벽돌로 집을 짓기 시작했대요. 그전에는 목조로 집을 지었는데 왜냐하면 흑사병이 쥐들 때문에 옮겨서 사람들에게 병이 옮겨졌잖아요. 그래서 쥐들이 창궐하지 못하도록 이제 벽돌로 돌로 석조 건물이 들어서기 시작해서 동양에는 여전히 목조주택, 서양은 석조 이런 개념의 변화가 흑사병 이후에 생겨나기 시작했다. 그리고 또 하나 산업혁명이 막 일어나고 그리고 흑사병이 막 돌기 시작하니까 노동자들이 막 픽픽 쓰러지는 거예요. 노동자들이 열악한 이 환경 속에서 막 쓰러지고 죽어나가게 되는데 그제서야 비로소 노동자의 비참한 삶에 대해서도 응시할 줄 아는 눈이 열리기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작은 것으로부터 시작된 변화인 거죠. 지금 제가 무슨 얘기예요? 작은 것이 절대 시시하지 않다 그 말인 거예요. 우리 주님도 천국을 비유하며 설명할 때 뭐라고 설명했냐면 한번 읽어볼게요.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천국 어마어마한 천국을 겨자씨 하나 그 하나 속에 있는 놀라운 가능성 무한한 잠재력 그걸 지금 인정해야 된다 그 말인 거예요. 또 하나 우리가 심어야 거둔다는 걸 잘 압니다만은 왜 잘 안 심을까요? 언제든지 심으면 된다는 생각이 있거든요. 아 내가 안 해서 그렇지 뭐 내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심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착각을 해요. 그래서 나중으로 밀어요. 그리고 정작 안 심어요. 오늘 본문도 보세요. 뭐라고 말하는가 여러분이 또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동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 여기 분명히 뭐라고 말했냐면 기회 있는 대로, 기회 있는 대로. 그 말은 뭐예요? 기회 없는 날이 있다 그 말이에요. 기회 있을 때가 있고 없을 때가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원래 코로나 한가운데를 지나면서 진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 교회가 뭘 할 수 있는가, 또 뭘 해야 되는가,
그래서 얻은 결론이 뭐였죠? 여러분 같이 저를 따라 신앙생활을 잘 해오셨으면 눈치를 채셨죠. 심자. 지금 뭘 거둘 때가 아니다. 심자. 그래서 우리가 뭘 했나요? 우리 눈을 들어서 주변을 좀 돌아봤죠. 돌아보니까 택배기사분들의 참 노고가 너무너무 심한 거예요. 안 그래도 이제 이 택배 물량이 코로나 때문에 확 더 늘어났는데, 그래서 어떻게 해요? 택배기사 응원 키트 사역을 우리가 했잖아요. 1,000개, 1,000개의 키트를 준비해서 했는데 다 동이 나가지고는 교회 그냥 쇼핑백에다가 추가로 더 준비를 해드렸잖아요. 그죠? 또 부활절을 맞이해서 부활의 기쁨으로 지역 사랑을 실천하자 그래가지고 사랑의 보따리 만들어 오면 원 플러스 원이라고 해서 성도들이 만들어 온 사랑의 보따리 그만큼 수량 그대로 교회가 재정을 투입해가지고 사랑의 보따리를 하겠다. 그래서 사랑의 보따리 1,000개, 여러분 보따리 하나가 이만한데 1,000개가 되니까 부피가 엄청나더라고요. 1,000개를 경산시에 기증을 했죠. 그 소식을 듣고 경북지방우정청에서는 별로 상관도 없는데 100개를 또 교회에 도네이션을 해줘요. 사랑의 보따리를. 그래가지고 경산시와 인급되는 인접한 대구 동구의 안심 1동, 안심 2동, 안심 3동, 안심 4동에 사랑의 보따리 기증받은 걸 또 100개를 또 나누었죠. 그러니까 경산시에 사랑의 보따리 1,000개를 나눌 때 그때 일입니다. 이제 경산시 시장을 만나 뵙고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개교회 목사가 시장을 만나서 뭘 할 일이 뭐 있겠습니까? 그냥 코로나 걱정하고 뭐 그렇게 하죠. 그래서 조금 어색한 분위기를 풀라고 제가 뭐라고 했냐면, 아, 시장님 저희들이 오늘 가져온 것은 우리 교회에서 한 사랑의 보따리 이겁니다. 잘 좀 도와서 전달이 잘 되도록 해주세요 라고 얘기했고, 그러면서 이제 뭘 얘기했냐면 그 사랑의 보따리 하기 전에 택배기사 응원키트 사역을 했으니까 뭐 택배기사 응원키트 사역도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님이 귀가 쫑긋해가지고 그 뭐냐고 설명을 해달래. 뭐 이래 설명을 했더니 그 사진 좀 보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이제 시장님이 핸드폰으로 보내드린 사진이 이런 사진을 보내드렸어요. 한번 보여주세요. 또 우리 다 한 거잖아요. 우리 그죠? 보내드렸거든요. 그랬더니 시장님이 경산시 전 공무원에게 이메일을 저걸 첨부해가지고 발송을 해가지고 우리 관내에 이런 봉사의 예가 있다고 소개를 하신 거예요. 자, 이 자리에 경산시 공무원 여러분들이요, 이런 메일을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아, 시장실에서 오는 메일은 스팸 처리하는구나. 별로 반가워 안 하는구나. 그렇게 했죠. 그렇게 세월을 좀 보내다가 5월달을 맞이해서 행복 딜리버리 사역, 그러니까 전달한다, 뭐 이렇게 배달한다 그런 의미로 앞서 택배기사 응원키트 사역이라든지 사랑의 보따리 사역은 솔직히 우리가 마음만 있으면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뭐 하면 되니까 사람들 이렇게 대면할 부담이 없어요. 그런데 행복 딜리버리 사역은 내가 누군가를 만나야 돼. 내가 찾아가서 전달을 해야 돼. 부담스럽죠. 대면에서 뭘 전달한다는 게 부담스럽잖아요.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 대략 교회가 준비한 물품이 1200개 아이템의 물품을 준비했는데 실은 뭐 그건 마중물에 불과했고 우리 성도님들 거기에 뭘 더 얹어서 그리고 마음을 얹고 기도를 얹어가지고 불신 가족들에게 또 태신자들에게 행복 딜리버리 사역을 했어요. 어떤 마음으로? 지금은 심을 때다. 심는 마음으로. 그리고 좀 더 눈을 들어 이렇게 보니까 선교지가 걱정되어지는 거예요. 그 어떻게 해요? 선교지에 성경 보내기 사역을 했죠. 당초 예상은 5천만 원 정도 상당의 한 1만 권의 성경을 보낸다고 마음을 먹었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 잘 심어주셨어. 너무 헌신적으로 심어주셔가지고 1억이 넘는 금액을 가지고 2만 권 가까운 성경을 아프리카 토고에, 아프리카 차드에 보내게 하셨죠. 자, 증정식 사진 몇 주 전에 있었잖아요. 이렇게 증정을 하게 하셨죠. 우리를 사용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주님 앞에 감사의 박수. 우리를 사용하신 주님.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근데 중요한 것은요, 이 모든 것들이요, 적절한 기회라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타이밍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뭘 가로놓게 뭐 부활의 기쁨으로 지역 사랑을 실천하겠다. 그러면 좀 이상하죠. 지금 부활절 끝난 데가 언제인데 지금?
뭐 가로놓기 좀 박자가 안 맞잖아요. 맥주감사절이 이제 몇 주 있으면 다가오는데. 예를 들면 이게 온라인 단기 선교 신청도 지난주에 끝났다 그랬잖아요. 타이밍이 중요하죠. 기회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시기라고 생각하시는지, 뭘 거둘 때인지 아니면 아직은 심을 때인지, 아마 대부분은 아직은 심을 때일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에게 부모의 사랑을 심고, 부부관계 속에서 어떤 신뢰를 심고, 교회 공동체의 헌신을 심고, 섬김을 심고, 내 인생의 어떤 비전을 심고, 아직은 심을 때인 거예요. 기도도 심고 헌신도 심고.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코로나 상황 속에 교회가 뭐를 해야 되냐? 심어야 된다는 거죠. 세상을 향해 사랑을 심고 헌신을 심고 묵묵하게 봉사를 심고. 여러분 코로나 백신 접종도 우리 개인을 위해 하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이것도 심는 마음으로. 물론 부작용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걱정이 있습니다. 불안감이 있습니다. 전들 안 불안했겠어요? 불안했죠? 근데 그보다 더 소중한 게 뭐예요? 우리 모두가 자유롭게 예배 드릴 수 있는 날을 소망하면서 심는 마음으로 주사도 맞고 다 하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근데 이렇게 심을 때 우리가 가져야 될 확신이 있어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심는 것을, 심는 것을 거둔다, 거둔다. 반드시 거둡니다. 거둠. 성경을 볼까요? 제가 읽어볼게요. 자기 육체를 위해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해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육체를 위해 심는 자, 다시 말하면 육체가 몸뚱아리가 좋아라 하는 것들을 심으면, 계속 심으면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 근데 성령을 위해 심으면, 그러니까 성령님이 기뻐하는 것들을 계속 심으면 뭘 거둔다고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 심는 대로 거둔다라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지고지순의 진리예요. 제가 진리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요, 지금이라도 당장 테스트해 볼 수 있습니다. 진리면 모름지기 대답이 똑같이 나와야 돼. 똑같이 똑같이 한번 물어볼까요?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콩 심은 데 못한다? 팥 심은 데 못한다? 뭐 다 똑같잖아요. 진리 진리. 심는 대로 거둔다라는, 심은 것부터 거둬진다라는. 그러니까 처음부터 잘 심어야 돼요. 육체를 심으면 안 돼. 성령을 심어야 돼요. 여러분 이 거둠이라는 게요, 절대로 심음을 앞지를 수가 없습니다. 뭐 뭘 심었는데 가로늦게 뭘 좀 잘하고 김매기 잘하고 뭐 수학 잘하고,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심음을 잘하는 거예요. 거둠이 심음을 앞지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심어야 되는데, 근데 좋은 씨앗은 고사하고 심지도 않았는데 거두려는 그런 심리가 있단 말이에요. 혹은 심은 것이 아닌데 거둔 것, 다른 것을 거두려고 하는, 기대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팥을 심어놓고 콩 거둘라 그러고, 콩 심어놓고 팥 거둘라 그러고, 그러면 앞뒤가 안 맞지.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오늘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그런 시도, 그런 기대를 하는 것 자체가 스스로 속이는 거다. 내가 그렇게 없이 여길 만한 그런 하나님이냐? 나는 안 속는다. 어떻게 팥을 심어놓고 콩나기를 바라느냐? 어떻게 육체를 심어놓고 성령으로 거두기를 원하느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나는 그렇게 속아서 없이 여김 당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니다. 그러면 무슨 씨를 심어야 하는가? 사실 이 얘기하려고 여기까지 달려왔어요. 심어야 될 씨앗이 있거든요. 첫 번째 씨앗은 복음입니다. 6절에 이렇게 기록했어요.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함께 모든 좋은 것을 함께 심어라 그 말인 거죠. 이게 무슨 뜻이죠?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라는 것을 한국교회는 지금까지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함께 물질적인 것을 함께 잘해라, 대접도 잘하고, 수학하는 거 있으면 첫 수학 목사님께 잘 갖다 드리고, 가장 좋은 것으로 섬기고, 그렇게만 이해했어요. 이것도 참 아름다운 전통은 맞아요.
근데 그것만을 의미하진 않아요. 물론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고 성경이 가르치긴 합니다. 근데 여기서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함께 좋은 것을 함께 나누라 라는 의미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말씀을 가르치, 저를 생각해보세요. 말씀을 가르치는 저에게 가장 소중한 게 뭘까요? 여러분이 대접하는 한 끼 식사일까요? 그것도 감사하고 귀한 일이죠. 근데 진짜로 바라고 소망하는 게 뭘까요? 말씀을 가르치는 입장에서 정말로 소원하고 정말로 바라는 게 수확감 복숭아일까요, 제가? 된장찌개일까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함께 무엇보다 귀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 사역을 같이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말씀 사역, 영혼 사역, 우리 교회 같으면 목자 사역, 교사 사역, 리더 사역, 정말 영혼을 함께 막 짐을 지고, 영혼을 함께 내가 먹어야 돼. 영혼이 있어야 돼. 영혼. 양떼들이 있어야 돼. 이 양떼들을 가지고 끙끙 알아가면서 이 정말 말 안 듣는 양떼들, 회복이 더딘 이 양떼들을 가지고 새벽에 나와도 자기 기도가 한 움큼이지만 그래도 이 양떼들을 위해서 먼저 기도를 쏟고 눈물을 하고 그리고 돌아보고 하는 그 영혼사역, 이 선한 사역에 동참하는 것, 이게 가장 귀한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 감동받을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 내내 어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져서 마음에 막 감격이 될 수 있습니다. 그거 하고 말씀 사역자와 함께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는 동력의 의미로 영혼 사역을 감당하는, 이건 완전히 다른 차원이에요. 그저 나 혼자 앉아서 말씀에 아멘 은혜 받고 그거 하고 정말로 말씀 사역자와 함께 말씀의 동력을 이루면서 영혼과 함께 씨름하고 영혼을 살리는 기쁨을 바라보면서 함께 동력하는, 완전히 다른 얘기라 그 말인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함께 복음으로 영혼을 섬기는 이 일을 두려워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섬기는 영혼들이 있나요? 대부분 없죠. 그런 게 있는 거예요. 봉사할 거 하고 있는 거예요. 별로 영혼들의 관심이 없어요. 이제는 잃어버린 영혼들 좀 돌아봐야 되잖아요. 이제는 그분들과 함께 예배 자리에 다시 나오려고 애를 써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오늘 주보에도 광고 있었습니다만 우리 교회는 7월 4일 맥주감사주일, 그러니까 하반기가 처음 시작되어지는 맥주감사주일을 회복주일로 명명하고 한 주간만이 아니라 7월 4일 또 7월 11일 주일, 7월 18일 주일 우리가 주제를 만날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거 윤여정 씨 그 영화 아카데미 상 받은 영화 그 뭐예요? 미나리 패러디. 그래서 이제 성교는 떠나리, 회복주의는 만나리. 촌빨 날린다, 그죠? 리자 돌림으로. 그냥 뭐 기억 남으면 돼, 그냥. 성교는 떠나리, 회복주의는 만나리. 엄마 좋아요. 따라 하십시다. 떠나리. 떠나리. 예, 만나리. 만나리. 얼마나 만나자고요. 감사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에 맞춰서 방역당국도 우리의 박자를 맞춰주네요. 사실 우리가 먼저 이렇게 플랜을 짰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날 총리가 딱 발표를 해줘. 뭐냐면 7월 달부터 백신 1차 접종자는 예배 인원의 제한에 제외된대. 이야, 할렐루야죠. 그럼 우리가 운신의 폭이 확 늘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백신 접종 정보 수집에 적극적으로 좀 도와주십시오. 이제는 영혼을 돌아보고 건면할 줄 아는 인 선한 사역에 함께 동력하는 하나님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게 우리가 심어야 될 씨앗이란 말이에요. 씨앗. 두 번째 심어야 될 씨앗이 뭐냐? 성령인 거죠. 성령에 그렇게 적어놨잖아요.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이제 두 밭이 있다는 거, 하나는 육체라는 밭이 있고 하나는 성령이라는 밭이 있는데, 육체라는 것은 죄의 본성을 얘기하는 거죠. 기독교의 기본 진리는요,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죄를 범했기 때문에 죄인이 아닙니다.
그건 세상에 하는 얘기고,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범하는 겁니다. 완전히 다른 얘기예요. 죄를 범했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배나무였기 때문에 배를 열매를 맺는 거예요. 원래 사과나무였기 때문에 사과 열매를 맺는다, 그 말인 거예요. 이건 여러분 우리 자녀들 키워보면 알잖아요. 우리는 한 번도요, 한 번도 애를 딱 앉혀놓고 아빠 따라해, 거짓말은 요리하는 거야? 가르친 적이 없어요. 거짓말은 요리하는 거라고 가르친 적 있나요? 없지. 한 번도 사람들을 향해서 살인하라라고 아이들에게 가르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아무도 안 가르쳐줬는데 우리 아이들은 누군가를 미워해. 아무도 안 가르쳐줬는데 막 도끼 눈을 뜨고 막 살결이 눈으로 막 쳐다봐. 왜요? 마치 잡초밭에서 잡초가 막 자연스럽게 무성히 자라는 것처럼 원래 죄인이었기 때문에. 반대로 성녀의 밭이 있다라는 거예요. 성녀를 위해서 계속 심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자연스럽게 그 다음에 성녀의 인도를 받고 성령님을 쫓아 살고 성녀의 도우심으로 계속 살아간다, 그 말인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성녀를 위하여 뭘 심고 계시나요? 말씀을 심고 계시나요? 그 성령님의 어떤 말씀의 자양분, 주일날 설교 들었다, 그건 말고, 그건 기본이지. 새끼 밥이지, 그냥. 그것 말고 영적인 자양분으로 말씀을 여러분이 심고 계시는지, 기도를 심고 있는 건지, 성령님이 기뻐할 만한 찬양 있잖아요. 그 찬양 겨우 막 마스크 쓰고 속에서 입만 달싹달싹 립스크하는 그런 찬양 말고 정말 내 영혼에 영혼이 다 오픈되어서 주님을 높이는 그런 찬양, 성령님이 희열을 느낄 만한 그런 찬양을 심고 있는지. 여러분 다시 한번 성령을 위하여서 말씀을 심고 기도를 심고 찬양을 심어내는 하나님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심어야 될 게 뭐냐? 선행이에요, 선행. 성경에 나오잖아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되 이름에 거두리라. 마지막으로 반드시 심어야 될 것은 선이죠. 우리의 삶이에요, 선행. 근데 여러분, 선행이라고 말하면 또 오늘날 이 시대에 착하게 사는 것을 말하면 좀 시대착오적인 얘기인 것 같아요. 요즘 시대에 그렇게 살면 완전 바보 취급당할 것 같은 그런 불안감이 있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잘 아셔야 될 게, 성령의 열매 가운데 분명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양선이 있어요. 양선. 양선은 그냥 착한 정도가 아니고 선을 행하는데 주변을 향해서 선을 드러내는 거예요. 양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다음 주일날 우리끼리 조용히 헌혈할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떻게 했나요? 일주일 전부터 지역 주문 보라고 남천강변 현수막 사랑의 헌혈 딱 붙여놨잖아요. 한 명이라도 이런 현수막을 보고 교회 마당에 발걸음을 해서 함께 헌혈에 동참하자고. 아마 다음 주에 일부 예배 마치면 헌혈차에 제일 먼저 오르는 사람이 저일 거예요. 뭐 그럴 가능성이 아주 농후하죠. 물론 예배 인도를 마치고 제가 혈압이 떨어져야 돼. 지금 요 정도 혈압은 제가 안 봐도 알아요. 혈압이 120 정도일 거예요. 이제 이걸 딱 조자한 차가 다음 주 일부 예배 때는 제가 세게 설교도 안 해.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기도문 찬양할 때 손 안 들어. 이제 막 안 하고 이렇게 사 컨트롤 했다가 다 헌혈하고. 참 무슨 얘기를 하나요? 이렇게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면 돌아오는 게 뭘까요? 보람이면 참 좋겠죠? 근데 대부분은 낙심입니다. 제 얘기를 듣고, 맞아, 나는 목사님과 함께 말씀의 사역자지, 영혼들을 돌아봐야 되지, 맞아, 내가 뭐 하고 있었나, 영혼들을 돌아보자고 한번 권면을 하고 돌아봤으면 고마워하면 참 좋겠는데 돌아오는 게 냉대일 때가 많아요. 그리고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그렇게 섬기면 수고하면
그걸 인정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돌아오는 게 그건 당연한 거 아이가? 당연하게 여길 때가 많아요. 그럼 우리 마음속에 낙심이 돼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낙심이 되더라도 씨는 뿌려야 됩니다. 너무 중요한 논리. 낙심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건 중요하지 않아. 씨는 계속 뿌려야 돼. 계속. 분명한 것은 씨는 계속 뿌려야 되는데 어떤 마음 뿌리냐면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그 다음 그들이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둘 것이. 그러니까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데 선한 열매를 맺기를 기대하는 그건 곤란하다 그 말인 거예요. 여러분 존경을 받고 싶어요? 존경하세요 사람들을. 사랑받고 싶어요? 사람들 먼저 사랑하세요. 인정받고 싶어요? 다른 사람을 인정해 주세요. 칭찬받고 싶어요? 칭찬 마음껏 하세요. 복을 받고 싶어요? 복을 비세요. 용서받고 싶어요? 먼저 용서하세요. 이해받고 싶어요? 먼저 남을 이해하세요. 긍휼의 여김을 받고 싶어요? 그러면 먼저 다른 이들을 긍휼히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말씀의 결론을 맺을게요. 제가 지난 주간에 부산에 장신대 총장님을 만날 일이 있었어요. 서울에도 장신대가 있고 부산에도 장신대가 있습니다. 장신대 총장님을 만났는데 이분은 거의 20년 가까이 남미에서 선교 사역을 하고 물론 한국에서도 목회도 했습니다만 그리고 지금 이제 총장님이 되셨는데 이제 남미에서 한 20년 가까이 선교 사역을 한 경험이 있으시니까 목회하실 때도 남미 선교지를 자주 방문해서 돌아보는 그런 사역들을 하셨는데 어느 날 어느 지역을 딱 방문했는데 광야죠. 남미의 광야고 사막이에요. 그런데 원주민들이 거대한 호수를 만들어 놓는 것을 봤다라는 거예요. 그 이상해서 원주민에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호수라고 말하는데 물이 있는 호수가 아니고 이 사막이니까 그냥 맨땅을 먼지 풀풀 날리는데 삽질하고 이렇게 하고 둑을 쌓고 뭐 그렇게 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총장님이 된 선교사님 눈에도 봐도 이게 규모가 어마어마해요. 이게 거의 뭐 지평선이 보일 정도 바다라고 할 만큼 호수가 아니고 그 정도로 그 규모를 가지고 빈 땅에 삽질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공연에 수고하나 왜 그러나 싶어가지고 물었더니 사막이라서 물이 귀한데 비가 거의 안 온다는 거예요. 수년 만에 한 번씩 폭우가 내릴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를 위해서 준비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이듬해 이 총장님이 우연치 않게 그 지역을 다시 방문할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정말 기적처럼 완전 일렁이는 바다가 되더래요. 호수 정도가 아니라 이거 완전 사막 한가운데 바다가 되더래요. 그러면서 총장님이 제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이제 총장님 만나서 코로나 때문에 예배가 위축되고 너무 힘들다 이런 얘기를 제가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얘기를 하면서 총장님이 저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은 준비한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담비를 허락합니다. 그 얘기를. 아멘. 준비된 자에게. 한국교회 어렵습니다. 진짜 어려운 거 맞아요. 그러나 지금 젊은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준비하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준비하고 준비하면 하나님이 은혜의 담비를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뭐예요? 그 은혜를 담을 그릇 준비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의미에서 정말 감사한 것은요 우리 교회가 지난주 우리 당에서도 결정을 했습니다마는 모든 주일학교 교실이 6개, 7개 되죠. 우리 예배실에 말이에요. 저 교육관에 주일학교 예배실에 모든 예배실에 영상, 음량 지금도 뭐 괜찮을 수 있습니다. 업그레이드 하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아마 교회 홈페이지도 보면 공개 입찰 공고도 다 나왔어요. 어떤 마음으로? 지금은 다음 세대를 위해 심을 때다. 투자할 때다. 준비할 때다. 얼마나 감사한지. 또 이 일이 가능하도록 시드머니로 헌신해 준 무명의 성도들의 어떤 헌신에 진짜 감사해요. 참 무슨 얘기를 하죠? 지금은 준비할 때인 거죠. 심을 때인 거죠. 아멘. 여러분 자녀에게 뭘 심고 계시나요? 육체를 심고 계시나요? 성령을 심고 계시나요? 여러분의 미래를 위해서 지금 뭘 심고 계시나요? 복음을 심고 계시나요? 영혼을 심고 계시나요? 성령을 심고 계시나요? 뭘 심고 계시나요? 심어야 거둡니다. 아멘. 또 심은 것을 거둡니다. 심은 만큼 거둔다는 이 평범한 진리 외면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